오늘은 이제 덩, 궁, 딱 다 하셨으니까 오늘부터 바로 이제 다스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혓가락으로 먼저 좀 해봤었는데 이 장단이 갑자기 조금 이상하게 돼서 혓가락과 구궁 겹가락을 같이 집어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궁 구궁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딱이 안 들어가면은 이제 구궁만 또 좀 넘어서 그냥 궁 구궁 따 궁 구궁 따 궁 구궁 따 궁 구궁 따 이것만 하고 해보겠습니다. 조금 느리게 구궁은 약간 대다가 바로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아니라 귀가 커야 돼요. 궁궁궁궁 앞에가 작게 뒤에 크게 푸시고 왼팔 푸시고요. 남자분들이 조금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셔서 자꾸 예, 자꾸 이제 여기가 압박이 올 겁니다. 어깨의 압박이. 자 오히려 어찌 보면 크게 두드리는 것보다 약하게 두드리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힘을 빼시는 데는 아마 더 이게 날 거예요. 힘 주면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힘을 빼셔서 궁. 네 지금 처음부터 구궁 연습만 한 거고 지금부터 하실 거는 이겁니다. 궁궁따궁궁따궁.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제 발림이 나와야 돼요. 하지 마시고 궁. 그러니까 궁을 치면. 궁을 치면 궁소리에 붙어있던 열편에 붙어있던 열차가 떨어지는 거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거. 해보겠습니다. 입소리로는 궁 구궁 따 궁 구궁 따 그러니까 구궁을 약간 그 악센트를 잘 내셔야 돼요. 궁 구궁 따 궁 구궁 따 궁 구궁 따 궁 구궁 따 이렇게 좀 맛있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냥 궁 구궁 따 궁 구궁 따 이렇게 펴져버리면 예 장단에 맛이 없겠죠. 이런 빠르기로 갑니다. 궁 구궁 따 궁 구궁 따 궁 구궁 따 준비 하나 둘 셋 넷 궁 따 궁
성공했습니다. 자, 빨간 장미님 부터 해보실까? 왜 그러세요? 나는 어떻게 알아도 돼요? 해보시겠어? 준비! 단체로 같이 해야지. 안 그래요? 이것은 한 번씩 한 번씩 해봐야 돼. 장단은 아, 그러니까 입소리를 같이 하시면서요. 궁구궁다? 하나, 궁구궁다. 편안하게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하셔야 돼요. 자꾸 빨아지지 마시고. 하나, 똑같은 거 계속 반복이잖아요. 궁구궁다, 궁구궁다. 하나, 둘, 셋, 넷! 궁구궁다, 궁다, 따가 빨라요. 궁구궁다, 궁구궁다, 궁구궁다. 후반부가 잘 맞았어. 뒤로 갈수록 좋아진다. 네. 그러니까 마음을 느긋하게. 추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디님 시작. 쉬고. 아니요, 괜찮았어요. 지금 괜찮았어요. 네, 네, 지금 구궁으로 갈 때는 구궁이 계속 나오니까 구궁이 벌어지고 있어. 구궁이 조금 짝짝 붙는 게 아니라 구궁 약간 넣어지고 있으니까 연습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잘 치셨습니다. 자, 구로무님 시작.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신 거 치고는 진짜. 네. 간지 있다. 네. 간지 있어. 어깨가 부둥부둥. 네, 어깨를 힘을 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유정님도 요 정도 빠르기로 조금 느리게 치셔도 괜찮습니다. 안평 사람 간지. 시작. 공고공 따. 공고공 따. 하신 거 너 처음 하신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많이 들어본 솜씨요. 조사하면 다 나와. 안하고 그러면서 한번 다 이렇게 풀어보시죠. 저분이 말이죠. 뭔가 저 미스테리하신 분입니다. 몸조가 있구만. 이거 손도 폼이. 아. 보통 부드러운 게 아니야. 왜 안 했다고. 미스테리 유정님이라고. 저분이 저 뭔가. 제발 밝혀. 그만 그려. 과거를 묻지 말까요? 아니면 과거를 밝히실래요? 잘하셨습니다. 들풀님 준비해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시작. 공구공다공구공다공구공다공. 아, 잠깐만요. 잘하셨는데 팔에 조금 힘을 빼시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로 공구공공. 손목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공구공다공구공다공구공다공구공다. 그렇죠? 멋지고 멋지고. 잘하셨습니다. 네, 아주 두 한평 분께서 잘 치셨는데 양손에 양어깨 힘이 빡 들어간 상사에서 진짜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네, 일단 한평, 잘하셨습니다. 한평 유전자도 괜찮구나. 진도만 좋은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유전자까지 나오나요? 아니, 진도 유전자만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니야. 자,
진도에서 대모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두 분은 잘 치셨는데 이제 팔에 힘을 좀 많이, 아까 유정님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면, 예, 부드럽게 자꾸 감아 호흡이랑 같이 해야지. 호흡은 따로 하고 호흡이 여기 실리질 않으면, 예, 따로 노는 겁니다. 몸, 그러니까 호흡과 손이 따로 노는 겁니다. 사부님 해보시겠어요? 구궁따구궁구궁따구궁따구궁. 예, 잘하셨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궁구궁따궁구궁따궁구궁따궁. 예, 그냥 들썩들썩 이렇게 하면서, 예, 뭐 이렇게 오버하면서 막 헤드뱅잉은 안 하시더라도 야 까딱까딱 하시면 호흡을 까딱까딱 이게 지그시 이렇게, 예, 느끼는 느낌으로. 발림은 들프님이 제일 멋있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보세요. 따가 그러니까 궁 따고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궁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거든.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좀 힘들, 처음 배우시니까 힘드시더라도 발림이 나와 그냥 이게 들썩들썩. 예. 아주 그냥 옆으로 이렇게 멋있게. 그렇죠. 잘하신단 말이에요. 네. 외부가. 그다음에 유정님도 아주 부드럽게 잘하셨고, 근데 이제 구루무님은 너무 빨리 뛰어. 바빠. 찰기가 그러니까 없어. 찰기가. 맷밥이 아니야. 그리고 빨간장님은 너무 또 안 뛰어. 그러니까 두 분이 잘 뒤섞여가지고 반으로 날려면 잘 될 것 같아. 어딘가 한번 자료 봅시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제 너무 이게 안 뛰니까 그냥 빨리 가야 되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걸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이게 호흡도 있지만, 이 떨어지는 간격을 계속 자기가 감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유있게 이렇게 지금, 이게 막. 이게 아니잖아요. 바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유있는 공간을, 예, 막, 몸지 발림으로 이렇게 채워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조금 더 오셔서 이쪽이랑 안 부딪히도록, 벽에 안 부딪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하고 대한민국 두 번 인사하고 타고 마치겠습니다. 궁구궁따 궁구궁따 맛을 내면서 하나 둘 셋 넷.
고생문이 후원하십니다 이제. 예, 그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끊이니까 뭐 한 시간 두 시간 치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계속 항상성을 갖고 이제 확 빨라지진 않아요. 조금씩은 빨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게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항상성을 가지고 쭉 가셔야 듣기 좋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나중에 갑자기 하다가 이렇게 가면은 호흡,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항상성을 계속 가지고 점점 아주 모를 정도로 이렇게 빨라지시면 잘하셨습니다. 궁구궁따 팟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궁구궁따 궁구궁따 하면 터져요. 그러니까 튀어야 돼. 통통통 터지죠. 통구궁따 궁구궁따 궁구궁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요 이게 이제 다슴인데 그 패턴은 자진몰입니다. 자진몰. 네, 자진몰이니까 궁구궁따 덩따 궁따 덩따 궁따 덩따 궁따 이거 패턴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대한민국 두 번, 그다음에 인사하고 탐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왼쪽으로 할 소시고 두 번째 오른쪽으로 할 소시고 그다음에 인사하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두 번,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마치고 한 번 더. 대한민국 하. 인사하고 시. 안녕히 들어갔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시네. 잘하시네.